인천, 새로운 왼발의 마법사가 탄생했습니다. 그 전에 원조 맛집은 여전했어요. 전매특허 로빙패스부터 훅 퍼올려주는 국자패스까지. 야, 이 각도를 보나? 역시 이세은이었죠. 하지만 신흥 왼발 맛집 장창도 빛났습니다. 이수루 패스, 득점을 부르고 이 코너킥, 상대의 자책골을 부르고 둘러싸여 있어도 It's okay. 경기 막판 명품 찔러주기까지. 명불허전이었던 시즌 1, 눈을 즐겁게 해줬던 시즌 2, 두 웬마들의 콜라보레이션. 이번 시즌 진짜 기대되잖아. 거미줄을 친 스파이더우먼데 경주의 슈퍼히어로 군단이 미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주고받을 때 옥사, 다시 한번 지소연의 패스로 지메시 두 번째로 옵사, 옛 동료였던 나희도 거미줄에 걸립니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싸늘하다. 자, 가자! 이번엔 뚫는다. 수원 전에 나와 붑니다. 골! 인줄 알았으나 토플 사이드. 사쿠라야? 야, 경주 수비 독하다 독해.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칼을 가른 나희. 이번엔 진짜 옥사 아니다잉. 전해나 키퍼 제치고. 아니, 하지만 김진희! 90분 내내 이 정도 수비? 경주 홈 미치다이. 세종의 새 시즌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 이게 누구랑? 황보람? 8시즌 동안 정들었던 화천을 떠나 이번 시즌부터 세종의 유니폼을 입게 된 황보람. 센스 있는 터치. 넌 못 지나간다. 오, 저돌적인 드리블. 야, 원터치 왼발 패스까지. 여전한 실력 보여주는 황보람. 하지만 이에 맞서는 또 다른 람이 있었으니 바로 2023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천가랑. 첫 드리블부터 자신감 뿜뿜. 수비 몰아넣고 측면 공간 패스는 물론 낮은 지역에서부터 질주 후에 반대편 열어주는 이 플레이 보세요. 경기는 3-0 화천의 승리로 끝났지만 팬들의 기대를 가득하게 만든 람람 더비였습니다. 둘 다 이렇게 잘할 건 또 뭐람?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진 드리블쇼 즐겨볼까요? 스타트는 서울 백도에. 수비 후에 치고 나가요. 하프라인 돌파, 치달 좋아요. 멈춰! 상대의 경고 유도까지. 개비스콘 먹은 데서 시원한 드리블. 하이라이트는 나나세였죠. 접으면서 출발. 다리사이 제대로. 다리사이 또 한 번. 넘맥의 정석이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알까기. 미국 출신 엔지도 있어요. 드래그 드리블 잘 꺾었어. 굿잡 엔지. 골도 패스도 좋지만 시원함은 역시 드리블 아닐까요? 폭풍 드리블 언제나 환영입니다.